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사탄 하나를 처치하지, 없애버리지 못하느냐. 자, 그 이제 이런 종류의 질문이 다 좀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왜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나년동,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놨느냐, 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대답하기를 참 어려워하는데, 그 근본적 이유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궁금한 거를, 궁금증을 풀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손을 들고 하시기가 좀 그러면, 머쓱하면 종이에 써서 여기 놔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우리 춘천댁은 영감하신 분이야. 그렇죠? 예. 네. 모르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가지고 대답을 듣고 나면 개념이 확실하겠어요. 그렇죠? 야. 사단이라는 것은 뭐냐? 뭐냐면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다, 대적한 존재다. 문제는 이겁니다. 뭐를 대적을 했느냐? 즉 대적했다는 말은 뭐 반발했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고, 또 하나님에게 반발했다면 그 뭘 뜻하는 거예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존재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맞먹었다는 말입니다. 맞짱 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흔히 하는 설명으로 하나님하고 맞짱 뜰 만큼 교만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수가 많은데, 그럼 교만했다면 뭐를 교만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거죠. 그것도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왜? 이제 그 사단은 성경에 의하면 그 천사장 루스벨,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루스벨이라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다.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의견에 동조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께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렇죠? 왜 그만큼 용감할 수가 있었을까요? 루스벨이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벌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어쨌든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천사장이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얘기했다고 해서 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와버렸어. 그렇죠? 자, 천천땡. 답이 나왔어, 이미. 벌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대들어도 자기에게 반대해도 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조건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벌 줘.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아직도 그 사단을 그냥 살려두고 있느냐? 이렇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도 아직도 조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배워도 이게 내 몸에 쫙 스며들지가 않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막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 36년간을 이거 하느라고 이 무조건적 사랑에 스며들게 듣느라고 제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특히 우리 애들에게 실천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요한다. 이거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실제 현실에서 제가 깨달은 사람. 아시겠죠? 아이들은 자기가 변하고 싶어야 변한다. 그럼 자기가 변하고 싶을 때 그 변하라고 하는 음성은 누가 들려주게 돼 있어? 성령이 들려줘. 그런데 아빠가 자꾸 왜 이렇게 안 변해?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더 엇나가요. 더 반발해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엇나가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 엇나가도록 안 하려고도 화를 안 내야 돼. 그래서 가만 어떻게 가만두고 강제하지 말고 어떻게만 해주라? 사랑만 해주라.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예. 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절대로 누구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실패자. 지금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하지만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죠.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빨리 좀 변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네. 왜? 자기가 원할 때, 드디어 자기가 원할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였을 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연세대학교 다닐 때 제풀에 꼭 참석해야 돼. 그렇게 강제로.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 이제 체풀 시간에 내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 모든 학생들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신학대학, 연세대학교는 신과대학이라 신과대 학생들이 위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는 짓인가 이게? 뭐 더 엇나가 버렸어. 아시겠죠? 그 엇나가는 단다는 게 그게 참 바보 짓인데 그렇게 돼요. 즉 그거는 그래서 체풀 시간을 한 학기에 몇 번 빠지면 어떻게? 낙제. 그러니까 막 열만 받는 거예요 그냥. 체풀 시간에 가서 앉아 있으면 인체 얘기를 이 소리밖에 안 나. 그랬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천사장 루스벨이 반대 의견을 말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자유가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네. 반대 의견을 하나님께는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자유가 그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그거를 자유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풍조가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루스벨이 무엇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 루스벨이 처음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참 좋았는데 언뜻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 이 무조건적 사랑대로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시면 이 온 우주가 제대로 통치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 생각이 동의하지 않고, 엇나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은 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될 거 아니야, 이거? 누구나 다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럼 하나님은 다, 오케이. 너도 사랑해. 그럼 이거 뒤죽박죽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있어요. 의지, 자유. 선택의 자유. 예. 네. 그 이렇게 자유 의지 선택의 자유를 줬다가는 이게 루스벨도 천사장으로서 우주 정치의 지도자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럼 하나님도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걸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루스벨 생각하는 것쯤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무조건적 사랑으로 창조를 하시고 통치를 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아예 창조주로서의 목숨을 건 일입니다. 왜 그래요?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줬으니 반대하는 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반대하는, 그 반대는 무슨, 어느 면에서 반대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통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래야만 통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식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면 통제 불능 상태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똑똑해요, 안 해요? 똑똑해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생길 것은 그거는 명약관화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게 되면 누군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존재를 추종하는, 그렇죠, 피조물들이 나올 것도 확실해. 왜? 그래도 안 죽이니까. 그렇죠?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야, 이거 언론의 자유 대단하죠? 그렇죠? 이런 언론의 자유가 어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반대하고, 내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의견을 묻고 싶고, 그렇게 하면 해라는 거야. 네가 내 생각에 반대해? 죽고 싶어? 하나님 왜 그거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겁먹어서 안 하는 것뿐이지 마음 속에서 달라질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에 걸려서 암이 겁이 난다기보다는, 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다면 뭐 암은 잊어버리자. 이제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치유가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왜 창조를 했냐? 자, 이제 이렇게 되니, 하늘나라에,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스벨이, 이 무조건적 사랑은 안 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통제불능 상태, 무정부 상태가 초래될 것임이 뭐예요? 뻔할 뻔자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의 사회, 어느 국가든 간에,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뭐를 해요?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법적으로 규제해가지고 통제하고 싶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규제해가지고 법 안 지키면 뭐예요? 죽여. 그거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하나님은 그 즉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더 이상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조건적이 돼버리면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려면 하나님은 영원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상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뭐가 생겼다? 뭐가 있었다? 아, 전쟁이 일어났다. 하늘에. 하늘 전쟁이 하늘에 전쟁이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서로 뭐가 달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념이 달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한 북한 이념이 다르면 요즘은 이념이 같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별로 없죠. 그런데 자꾸 북쪽에서 자꾸 이상하게 행동을 해. 헷갈리게. 그러나 이제 보수 정권이면 적대시하고 이념이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전쟁 발발의 위험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이 달라지면 반드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볼 시간은 없고 제가 대략 설명드리면 이 루스벨이 천사들에게 쫙 설득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는 이건 앞으로 통제 불능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하늘 정부가 하나님의 정부가 바로 설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냐? 천사들이 동의 동조했어요. 그래서 하늘 정부가 어떻게 됐냐? 분열이 돼 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분열이 됐어. 분열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통일시켜야 돼, 통일. 분열된 채로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골치 아파, 이제. 이 분열된 상태대로 가면 어떡해? 하나님이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분열이 생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네. 하늘에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무조건적 사랑하고 땅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늘에 이 이념 투쟁이 일어나서 갈라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어서. 이 루스벨과 그 루스벨을 추종하는 천사들, 3분의 1이라고 그래요. 3분의 1의 천사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 그래요. 성경.
아, 그 말을 제가 깨닫고 나서 의문이 하나 풀렸어요. 왜 풀렸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제가 이걸 읽고 왜 이렇지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에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분열이 되니까 분단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통일시키겠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안에서. 즉 그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다. 그 통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주 통일이죠. 우주 통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식인종들이 사는데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 식인종들은 사랑이란 개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식인종에게 이 선교사가 일부러 뭐예요? 잡혀먹혔어. 그래서 그 선교사가 참 은혜롭고 그랬다는 사실을 이제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대충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것이 선교사가 그 식인종들에게 사람은 잡아먹지 말자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변장을 하고 일부러 그 식인종들 말 안 듣는 식인종들 동네로 지나가다가 잡혀서 옷을 벗겨보니까 누구요? 죽였는데, 그 선교사야. 그래가지고 이 식인종들이 그때부터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했어. 자, 우리 통일하자. 이렇게 할 생각이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루스벨과 루스벨을 따르는 천사들을 다 어디로 보냈어? 이 지구가 창조될 곳으로 보냈어요. 땅으로 보냈다. 예. 여기 보면, 이 지구가 창조될 공간으로 보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루스벨이 큰 용이 됐어. 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무엇으로 속여?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속이는 자라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면서 그의 천사.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들의 바로 악의 천사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 곧 뭐를 주셨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요.
그게 뭐 악령이지. 예. 네. 아시겠죠?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꾸 제가 가지를 치려고 그러는데, 봉계도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아,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땅은 아직도, 그 지구가 창조될 그 공간이 있는데, 땅은 아직도 뭐가 없어요? 형체가 없다. 그리고 그 공간이 공허하다. 그리고 뭐예요?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다. 아, 어둡다. 그 제가, 아니, 하나님이, 예? 땅을 창조하실 공간이 뭐로 꽉 차 있어? 혼돈과 어둠이야. 아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빛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이렇게? 아하, 여기에 누가 와 있는 거야? 에, 사단과. 그 사단의 사자, 악령, 악의 천사들이 와 있는 거야.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도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 이건 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사단과 그 악의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자, 그곳에 이제 그 맨 표면을 뭘로 싸고 있어요? 물입니다, 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일단 그곳에도 생명을 넣어줬어. 그러니까 안 죽지. 그렇죠? 생명, 빛 안 주면 그 안에 있는 놈들 다 죽어 안 죽어? 다 죽지. 살려놓는 거예요. 살려놓고 뭐 하려고 그러실까? 통일하실래. 어떻게 통일을 할까? 힘으로, 강제로 통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통일이 돼야 돼? 마음을 어떻게?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보다 뭐예요? 옳다. 조건적 사랑으로 하면 그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죽어. 그거를, 그리고 조건적 사랑으로 죽어가더라도 그 속에 다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은. 그런 사단이 보고 있다가 뭐요? 야, 조건적은 아니네. 라고 해서 설득당해서 자진해서 뭐예요? 아, 하나님, 우리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일 방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를 해야 돼? 실험을 해야 돼, 실험을.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주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실험장이야. 실험장이니까 여러분의 암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왜? 여러분이 여기에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고
주입시킬, 인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은 누구요? 사단과 악령들이야.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주입시켜 놓고 조건적으로 살아가게 해 놓고 보니까 결국 다 망가져. 응? 그렇죠? 병들고. 저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성령이 자,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해서 여러분들처럼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때 다시 어떻게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 사단도, 그렇죠? 악령들도, 와,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를 해보니까 다 병 걸려주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놈 한 놈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지식과 능력으로 고안한 모든 치료법을 총동원해서도 안 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만 낫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만드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이 보기에는 가장 뭐예요? 가장 보기 싫은 곳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암에 걸려서 내가 낫지 않고 죽더라도 그 사람은 암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가장 중요해? 나는 이 조건적인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배출되는 곳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우주 통일을 위해서 가만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뭐가 돼 있어요? 우주 통일을 위한 실험 대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석가모니 선생님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를 찾다가 이 답은 못 찾았어. 아시겠죠? 이렇게 고통이 있는 이유,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이유도 결국은 하늘에 뭐가 발생했기 때문이요?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논쟁이 발생,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논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 지구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 놓고 하나님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그래서 여기 태어나면 고통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자기 아들 예수 곧 어린 양이 피 흘리게 하셨다. 즉 여기에 이 세상을 창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뭐예요? 그러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것을 그리고 그 루스벨과 그 악의 천사들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해요, 안 해요? 우리는 엄청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최고로 억울한 존재야. 고통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른 그런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존재들, 사단이나 악령들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그래서 이상구가 태어났는데도 뭐 나는 죽으면 헛되버리는 거지 뭘 뭐 부활해서 뭐 영생을 한다 웃기고 있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나는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선택, 한 손에는 거부. 그렇죠? 자, 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세 전에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고 세상을 창조했어. 지구를. 왜? 이 세상이 창조,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그 결정했다고. 왜? 여기에 사단이 와 있는데 여기다 우리를 창조해 놓으니 사단하고 우리하고는 잽이 돼 안 돼? 안 돼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면 뭐요? 넘어가게 돼 있어. 그리고 결국 유전자도 변질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영생하던 인간이 영생을 하지 못하는 그냥 한 몇십 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왜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돼버릴 자,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 세상, 이 에덴의 동산에 창조할 때부터 그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미안해요, 안 해요? 크, 미안하지. 자, 하나님의 미안한 마음, 그 아픈 마음. 왜? 자기가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적어도 첫째, 영생은 어떻게 보장해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뭐 우리가 착해서 죽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이게 뭐냐면 특공대나 마찬가지야. 특공대는 적진 깊숙하게 어떻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공수부대처럼.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진중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실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를 통하여 사단도 어떻게 아 무조건적 사랑이 결국 옳구나. 해서 사단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뭐요? 특공대요. 특공대는 희생률이 제일 많아. 그렇죠? 그래서 희생되더라도 뭐는 보장을 해놔야 돼? 영생은 보장해야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자기 아들 예수를 어떻게 우리 대신 죽게 해서 우리는 여기 특공대로 있다가 죽어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도록 미리 사전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우리를 특공대로 여기에 파견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래야 암 걸린 보람이 있지. 그렇잖아요? 예. 네. 저는 여러분은 암으로 주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 아시겠죠? 예. 네. 제가 애가 셋인데, 예. 예. 우리 맨 큰 딸은, 자, 엄마는 이제 이런 아빠, 누구에게 미쳐버렸어?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맨날 성경이나 보고 있고, 맨날 뉴 스타트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가만 보니까요, 내가 뉴스타트 하는 그 곳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미국 사람들 하는데. 거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의사로서, 뉴스타트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월급이 한 달에 70만 원이야. 나는 병원에서 일하면 한 달에 얼마를 벌었더라? 예. 그때가 벌써 1970년도인데, 예. 한 달에 7천만 원인가 벌었어. 아시겠죠? 근데, 내가 이제 뭐 돈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재밌다. 그러니까 벤츠도 다 팔았어. 벤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벤츠 두 대 다 팔아치우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 당시에요. 우리 집에 벤츠 두 대 있다. 이거 가지고 폼 잡는 거야, 학교 가서. 왜? 이제 아빠가 학교 데려다 주잖아. 그렇죠, 아침에. 그러면 애들이 그 벤츠에서 내리는 우리 애들을 보고, 크, 그렇게 부러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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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빠가 이제 벤츠를 유지할 수 없게 됐어. 팔아버리니까. 분노하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가버렸죠. 그러니까 엄마가 떠난 이유도 아빠가 뭐예요? 헷갈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분노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운 거야. 그런데 엄마까지 떠날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고, 그러니까 애들이 마약을 하는 거야.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응? 그 세 놈 중에 두 놈이 마약을 했어. 응? 이제 큰 놈.
얘는 마약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얘기 다 하려면. 아시겠죠? 돈 내놓으란 거요. 마약 하려고. 돈 안 줘, 아빠. 마약을 하건 끊건 그거는 네 자유의지의 선택인데, 아빠에게도 강요하지 마. 아빠도 아빠의 선택대로 해야 돼. 나는 마약에는 돈 안 주기로 선택을 했어. 그래서 돈 안 주면 아빠 혼날 줄 알아라. 아빠를 혼내는 방법이 있냐? 했더니 있지? 그러면서 얘기 쫙 하는 거예요. 아빠 유명하지? 신문기자한테 내가 제보를 하면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거짓말하면 돼. 아빠가 나를 성추행했다. 이야, 내 딸이 마약할 돈을 뺏기 위하여 그렇게 몰아가는 그렇게 악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뼈저리게. 이게 뭐 들었어? 악령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죠? 이야, 그만큼 이 마약이란 건 무서운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얘가 그냥 눈이 그냥 가지고 그냥 돈 내놓으라고 막. 근데 힘이 왜 그렇게 센지? 그거 막, 해서 막, 간신히 뭐, 빠져나와서, 이제 차 타고 도망을 가면, 뒤에서 번쩍번쩍 경찰차가 따라와요. 그럼 서야지,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가 어떤 젊은 여자를 성추행을 하려 그러다가 실패하고 도망가다. 우리 딸이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차종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경찰이 탁 따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랬더니 경찰이 참 힘들었다.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약과고. 그래서 감옥 거점 가고. 완전히, 예. 네. 아니, 이거를 강제로 뭐 정신을 차리게 한다? 뉴 스타트를 하게 한다?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강제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 아시겠죠? 응? 뭐, 몽둥이로 때려잡아? 미국서 그랬다가는 제가 이렇게 돼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3년 반 동안만 고생하게 해주세요. 1260일만요. 근데, 그래서 우리 딸은, 한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저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런 얘기를 하냐. 우리 딸은 다 알고 있어요. 딸은 아빠. 다른 사람 알아도 괜찮아. 나 아빠한테 너무 잘못했으니까.
나도 이제 괜찮아. 나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는 아빠가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마약 소매를 하는 거야. 도매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팔고 거기서 커미션 먹는 거야. 그 커미션 뭐 줘요? 마약 주는 거지. 그래, 얘가 엉망이 됐어. 저는요, 애들이 아무리 엉망이 돼도 옆에서 방해하지 않고 계속 사랑만 부어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게 해보면요, 얼마나 어려운 걸 절실히 안다고. 그래서 이걸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이 무조건적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예.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또 컴퓨터 기술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은행을 해킹을 했네. 그래가지고 죄질이 이게 대단한 거요. 그 체포가 됐어. 그래서 제가 검사한테 가서 막 빌었어. 안 된대. 초범이고 어리지만 죄질이 너무 너무 악해서 얘를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옥에 갔어. 세상에 나이 스물, 그때가 25살인가 그랬어. 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감옥에 갈 때는 막, 미친 거지. 뭐, 귀신 들렸으니까. 응? 악을 쓰고, 막, 욕지거리를 해야 되고, 막, 응? 그리고 내가 이제 드디어 감방문이 탁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들어섰는데 내가 왜 여기 왔지? 가만 보니까 아하, 여기 들어온 이유는 내가 선택해서 걸어 들어왔다. 그렇죠? 여기 들어올 짓을 뻔히 알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선택한 결과가 이거구나. 아, 그런데 우리 아빠 말대로 하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감옥으로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마약하고 우리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 아빠가 나를 가르쳤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마약만 따라 사단의 유혹만 따라 와보니까 감옥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그때 성령이 말씀하셨겠죠. 다시 선택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그동안, 오랫동안 아빠가 가르쳐 준 하나님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탁 기도하는데 그 감방 창문이 조그만 창문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환한 빛이 쫙 들어오대.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쫙 비치는데 몸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팍 켜졌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세로토닌 유전자, 엔도르핀 유전자 다 켜지니까 마음이 쫙 기뻐지고, 아, 내 딸아, 참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 뒤를 따라댕겼지 않느냐. 이제 감방에서 너를 만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으아! 이러던 내가 확 바뀌었어. 근데 그럴 때는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죠. 그때부터 애가 확 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가만히 감옥에서 그 간수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해. 애가 다른 애가 돼버렸어. 응.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기 정경화 씨가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예. 네. 그저께인가 저보고 상담을 해달라요. 상담해달라고 말하면서부터 이거는 죽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생명이 하나도 없어. 절망, 어? 증오심, 분노, 꽉 찬 거야. 얼굴 표정을 보면,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부 세미나 하잖아요. 얘기하잖아. 악령이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부! 거부? 그리고 성령을 선택. 그것만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으면 그냥 도와주지. 뭘 내가 또 선택하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택하라고 합니다.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신다. 꼭 조건적인 거 그렇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건 뭐예요? 너의 선택에 내가 따르겠다는 얘기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에요. 네. 맞죠? 네.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데 내가 강제적으로 내 마음대로 너를 변화시킬 생각은 없다. 그런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이, 상담하는 동안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내가 답답해 죽겠어. 그거를 실천에 옮기면, 회복되는 사람 내가 무수히 봤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화내셨어 지금.
맞아. 나는 여기 잘했어. 예. 손 한번 흔들어. 예. 그 캐나다 사람 남편을 만났는데, 참 착한 친구 같아. 결혼식을 한국 사고 싶다고. 그래, 한국 와서 결혼식 딱 하고, 그 다음날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래.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고. 나만 힘든 거 절대 안 해요. 각자가 정말 힘든 과정을 살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죠? 왜 나만? 그건 사단의 함정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법원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얘가 지금 나이도 어린데, 20대. 지금 확 변했다. 구태여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한번 재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완전히 애가 변했어. 내가 감옥에 온 걸 감사한다. 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법원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택연금을 했어. 뭐 차고? 발찌. 차고 GPS 차고. 그래서 2년 동안 2년 동안 얘는 그때부터 공부하자. 돼가지고 드디어 성공적으로 심리 상담사가 돼가지고 그 제일 처음으로 잡은 직장이 자기가 마약할 때 마약 상담을 받았던 심리 상담사의 상담사로 지적이 됩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가택연금 다 끝나고 이제 법원에서 재심사를 또 해. 그동안 어떻게 했냐. 한 번도 사고 치지 않았어. 사고 안 친 것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일인데. 그게 다 공부해서 다 좋은 성적 받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범죄 기록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범죄 기록은 없애고 경범죄로 낮추어서 앞으로 취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줘버렸어. 그래서 네. 우와, 저는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전과자인데. 근데 경범죄는 전과 기록이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얘기해 주실 것이다. 각자가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옆에서 어떻게만 해주면? 사랑만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은 특공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공대라는 걸 아니까
그걸 깨달아 보니까 고생하는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우주 통일이 끝나면,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될까? 사단은 결국은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도 이건 아니야 그래버렸어요. 그게 최후의 기회였어, 사단에게. 네.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죽을 놈들이 죽어야지. 왜? 왜 대신 죽었죠? 그래서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뭐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거부해버린 거죠. 그 거부는 결국 무엇을 선택한 것이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죽을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응? 그동안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죽으라 하고 고통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고통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기후 문제만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들 보면 무시무시해요. 내가 정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회를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 지금 보세요.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직업이 다 없어지고, 이건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 날씨, 그렇죠? 이건 뭐 세계 각국에서. 여러분, 중국이 지금 그렇게 홍수로 고생하는데 그 올해만 그럴까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랑이 다 식어가. 그렇죠? 나 결혼 안 해. 애 안 나. 우리만 인조이하면 돼. 희생정신도 없어. 그런 것들은 다 비하되고 있어. 그러니 이 세상이 무섭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끓는 세상이요? 이게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 고통을 겪으실 때. 네.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암이라는 병은 70대나 가서 걸리는 줄 알았다고요? 네. 지금은 뭐 30대, 20대, 뭐. 암 환자가 제일 많아. 그렇죠? 사망률 제1위 암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냐면, 빨리. 앞으로 더 무섭게 변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공대로서 참 하나님 마음 많이 아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우주 통일이 끝나면 아들 예수에게 온 하늘나라를 상속을 합니다. 예수 말고 또 누가 상속받는지 아세요? 예, 특공대들이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공동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알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렇죠? 예,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아시겠죠? 예, 성경은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야. 예. 네. 참.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사단과 악령들,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좋은데도 그거를 끝끝내 거부하고 나는 법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 다 사단 편에 가담한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거부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응? 어떻게 하고? 폭발하지 마. 예. 네. 근데, 이제 최후의 순간에 싫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으시고 어떻게? 손을 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그 말 한마디만 봅시다. 에스겔서 28장. 자, 이제 루스벨한테 하는 하나님 말이야. 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많음으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뭐요? 삼킬 것이요. 크, 이게 이제 진짜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른다는 말 두 종류인데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뭐예요? 불을 내려 불태우는 것처럼 그것은 그것까지도 누구 책임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상관.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불이 너희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본,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뭐 느낀 거 없어요? 뭐 이상한 곳에 보내가지고 영원히 불탄다는 거하고 다르죠? 네. 여러분 성경 깊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땅 위에서 뭐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원히 불타고 뭐 그걸 가서 뭐 물 좀 달라 그래 쌓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성경 말이 있죠. 나사로.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사로.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지옥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그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과 그 3분의 1의 악의 천사들을 여기에 보냈죠. 여기가 그들의 감옥이야. 여기에 우리가 창조됐어. 우리는 지옥에 태어났어. 이 조건적 사랑의 지옥으로부터,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죠? 이 사망으로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 공부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책으로 지금 내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말도 성경에 있고 또 이 말도 성경에 있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반대 말들이 많습니다. 정반대 어느 말이 옳으냐 이 말이 다
알고 보면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 이사야야. 걔들한테 가서. 걔들 눈 감겨버려. 귀도 막아버려. 마음도 어떻게 해? 강박하게 만들어. 걔네들이 나한테 와서 구원받을까 걱정된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막말로 뭐 잡듯이 잡아야 돼요? 네, 잡듯이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 군데만 보고 그냥 가르치는 데 따라가면 다 조건적으로 돼버려. 그렇죠? 이사야서 6장.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살찌게 하고 둔하게 하고입니다. 그들의 귀로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마음을 돌려서 회심하여 구원받지 치유받지 못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다 그래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옛날부터 이 지옥이란 게 수상한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이미 눈 감고 있어요 없어요? 이미 눈 감고 있다고. 마음은 닫고 있어 안 있어? 닫고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 안 들어? 왜? 귀를 이미 막고 있어. 다 막고 있는 놈들. 그거를 막은 장본인은 누구요? 그들 자신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알잖아. 뭐를 알아? 아무리 이사야 가서 그래도 뭐요? 안 들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안 듣는 것 그 정도? 하나님이 안 듣게 해서 안 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 아시겠죠? 얼마나 감동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반대로 또, 정반대로, 그들이 눈을 감았고,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으러 오라 그래도 안 오는구나. 라고 또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3장 감해요. 같은 말이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반대인데 같다니까. 그래서 이 정반대로 표현된 말이지만 그것이 사랑 안에서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같은 말이 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 그 말이라. 그 말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그래서 성경은 논리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뭐예요? 감성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부자가 지옥으로 갔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여기 저 좀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그, 손가락으로, 뭐요? 물 한 방울 찍어, 저 혀. 참, 그래서 저는 그거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옥에 가도 혀가 다 있는 모양이냐? 여러분,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딱 봐야지. 응? 지옥 갈 때는 몸 없이 가잖아. 무슨 혀가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이게 딱 조심해서 봐야 된다니까. 응?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혼으로 간다 그래놓고, 뭐 혀고, 뭐 손가락이고, 뭐 다 나와도, 그걸 모르고 뭐요? 그냥 지나. 근데 제 눈에 왜 그게 보이죠? 온 몸, 온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지옥도 뭘로 가요? 몸으로 가죠. 그렇죠. 눈 안 빼고 가라며.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입견에 뭐예요?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겁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할 게 참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실히 다 알고나.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암 걸렸게? 여기가 지옥이니까. 맞죠? 이 지옥에다가 예수님을 보낸 거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려고.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기도 하고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여기 천국으로 변해. 예. 주 예수가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가 천국인 것처럼 예수님이 없고 악령만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지옥이야. 됐죠 이제? 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지옥 그 틀려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저처럼 이렇게 성경 다 펴가면서 증명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시고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저는 설명할 수 있어도 어떻게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 맞지요? 왜?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천국이고, 말 안 들으면 지옥이다. 뭐, 무조건적 사랑이고, 예수고, 뭐 없어. 순종 잘 하면, 안 하면 꼭 조건적 아니에요? 율법적 아니에요? 다 조건적, 율법적 사고방식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봐야지. 또 혹시 또 여러분 중에 박사님은 지옥도 안 믿더라?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 하여튼 연구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럭저럭 시간이 또 넘어갔네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제 대충 왜 사단이 아직도 죽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게 사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도 모르고 성경 공부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 다 깊이. 그래서 여러분, 야, 여러분은 오늘 뭐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특공대원이 되고, 예. 하나, 온 하늘에, 천국에, 뭐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그래서. 특공대, 해병대도 와 있으니까 참 좋네요. 든든하네. 자, 그럼, 그래, 시간 넘어갔으니까,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우리는 이곳에 태어났는지, 가지가 다 알쏭달쏭했습니다. 많은 종교의 시조들이 이 답을 알라고 했지만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은 꽤 살기 좋은 곳으로 착각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꽤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쁜 놈이면 더 살기 안 좋은 곳으로 보내고, 좀 착하면 훨씬 살기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이런 그 조건적인 개념을 벗어났어. 정말 내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암으로 고통받고 있더라도, 아무리 자식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아무리 부모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지금 나는 우주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공대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공동상속자라는 이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이 고통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